제자리에서 표현하기 활동을 통해 제자리 움직임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고 제자리에서의 다양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친구들과 협동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동작 표현하기. 제자리에서 움직이기, 돌리기, 움츠리기, 흔들기, 구부리기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제자리에서 움직여보고 스스로 움직임을 표현하는 언어를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동작을 교사가 시범을 보입니다. 주변삼을 표현하기. 제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위, 나무, 다리 등을 표현합니다.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사물이나 자연의 그림을 보고 그림 속 물체를 표현하기 적절한 제자리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합니다. 친구와 함께하기. 그림자 놀이하기. 친구를 따라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. 높고 낮게 그림자 놀이. 높은 곳과 낮은 곳에서 친구를 따라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. 휠체어에 있는 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들도 의자에 앉아 표현하도록 합니다. 장애가 심한 경우 작은 줄을 이용하여 양쪽 손에 하나씩 잡고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. 거울 놀이하기. 친구의 동작을 거울처럼 따라 표현해 봅니다.